바다 건너 국경을 달리한 두 도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면 수평선 너머 보이는 곳. 대마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이다. 대마도는 부산과 수많은 백길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다. 임진왜란 이후 200년간 지속된 조선통신사. 고대부터 백길 교류를 통해 한반도는 어떻게 세계와 만났는지 알아보자. 부산 해안 고지대에서는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보인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외국 섬이다. 일본은 대마도를 이국이 보이는 섬이라고 한다. 부산의 야경이 화려해 오히려 밤에 부산이 더 잘 보인다. 이곳 제1교포들은 고향이 그리우면 한국 전망대를 찾았다. 대마도에 계시는 한국분이 보고 싶으면 산에 올라갔다가 볼 수 있죠. 낮에도 한국이 보입니까? 보여요. 이 계절 것도 좀 안 되지만 윈터 시즌은 잘 보여요. 10월달쯤에 나면 부산에서 불꽃 축제가 있죠. 그때 한국 전망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 사이에 진검돌처럼 놓여있다. 대륙의 문화가 일본으로 가는 중간 기항지였으며 해양 문화가 대륙 한반도로 오는 통로였다. 행렬이 부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쓰시마에 도착해서 일본 이제 본토까지 해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 직전에 정사, 부사, 정사간 이 3사가 해신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기 때문에 그 무사 항해를 기원 드리면서 그 제를 올린 것이 이제 해신제의 시작입니다. 영과대에서 제를 지낸 조선통신사는 백길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으로 공식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다. 화공들도 동행해 수많은 그림을 남겼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국가사절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통신사 선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바다를 건넌 만큼 채색과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며 그 위용을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통신사 선은 제1선 정사가 탄 배를 2분의 1로 축소하여 재현해 놓은 배입니다. 조선통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조선통신사선은 화공과 함께 조선의 문화도 싣고 갔다. 이원천의 호도도 그중 하나다. 호랑이가 서식하지 않는 일본에서 호랑이 그림은 일지배층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또 멋진 화조도는 일본인들이 갖고 싶은 그림 중 하나였다. 지금 보신 이 작품은 두루마리 한복 작품으로 1811년 신미통신사 수행하원으로 활동했던 이의양의 작품입니다. 이신이라고 하는 걸로 활동명을 썼었는데요. 이양에 남아져 있는 그림 중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채색이 굉장히 화려하게 현재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고 소양되어 있는 작품 중에는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유네스코 지정된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의 첫 기항지는 대마도 북쪽 사스나항과 와니우라항이었다.
대마도 북쪽 두 항구에서 지금도 교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절단 선박들이 최초로 대마도 북단의 와니우라라든지 이런 항구에 기항을 해서 1차적인 문물을 전파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와 부산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조선통신사의 기본 덕목이었던 우호협력 교류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29일 국립해양박물관은 한일 희망과 평화의 백길이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주목할 만한 발제가 있었다. 펜스타그룹 김보중 상무는 조선통신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저희들 이제 여객선의 입장을 본다라면은 항공기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없습니다. 선박들은 선 내에서 자연적으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일 국민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선사들이 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네. 이용할 수 있는 조선통신사의 길을 저희들이 운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스타 그룹의 쓰시마 링코가 히타카치항으로 들어선다. 여객선은 대마도 북동쪽 히타카치항을 이용한다. 과거에는 대마도 서북쪽 사스나항이 대륙과 연결하는 국제교육항이었다. 백제 왕인 박사가 처음 도착했던 와니우라항도 국제교류항이었다. 江戸時代の 朝鮮通信使 5回目までは サスナから少し北にある ワニウラというところを目指します。 ワニウラというところは 古い時代から韓国との交易の拠点でした。 ところがワニウラだけでは ちょっとそのワニウラの湾があまり広く 港として大きくないので 17世紀の後半に ツシマ藩がサスナを中心にしようと サスナに番所を建て関所を作り、そこに親方を設けて館を出ですね、屋敷を設けて、そこを韓国との交易の貿易の、そのいわゆるあの和漢と結ぶルートにしようとして、サスナは3月から8月、春から夏、秋口にかけてそこを拠点とします。で、冬は引き続きワニウラを拠点とします。この2つの港が 사스나항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 일대 넓은 유휴지엔 조선에서 공출한 쌀가마니가 성벽처럼 쌓였던 곳이다. 세관과 경찰서 등 관공서도 일찌감치 들어섰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교류가 끊기며 사스나항은 점점 쇠락해가는 시골 마을로 변했다. 과거 어느 시절에도 대마도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뭐 공산품이라든지 농수산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남단하고 가장 가까운 대마도 북단의 사스나나 와니우라 항구는 예로부터 한반도로 향하는 가장 큰 항구일 수밖에 없었고 물자 교역의 공간인 만큼 세관터가 지금도 남아있고 백제 최고의 학자였던 왕인 박사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도로했던 그런 곳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흥성하던 당시의 유학을 전파를 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창비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토와 가까운 대마도 남쪽 이즈하라시가 대마도의 중심 항구다.
이곳 이즈하라에도 한일 교류의 흔적이 많다. 私は日本学術委員会の副委員長もしてましたし、一緒に韓国の学術委員と一緒にこのユネスコの登録申請の資料を選定し申請書を書いています。朝鮮通信使というのは韓国と日本の共通の歴史遺産であると、どうしたら2つの国が仲良くお付き合い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ります。そして、平和のためのテキスト教科書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朝鮮通信使のこういった歴史的意義を生かした上で、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築いていけ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물론조선통신사가일본의문화와예술을전하기만한것은아니다。남미원산의구황작물고구마가대마도를통해한반도로온것이다。それは1763年から64年に日本に来た朝鮮通信使の正使の張恩、彼は非常に農学農業技術に関心を持ってましたので、いわゆる対馬に来たらどうもさつまいもを手に入れてすぐ釜山に送ろうという思いを来る前から持ってたようなんですね。そういった意味でさすなというのは日本と対馬と韓国を考えた時に非常に農業技術だとか文化とかいうことでさつまいもに代表される2つの国のつながりを考える上では非常に重要な場所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はい。대마도는한국과지리해양학적으로도무척가깝다。대마도북쪽해안은한국에서발생한해양쓰레기문제로골치를앓고있다。매년한국대학생들이이곳에서쓰레기수거활동을벌였다。対馬には大きく分けて韓国の学生等と共同で海岸清掃をするイベントが2つあります。一番最初に始まったのが日韓市民ビーチクリーンナップで、これは当時対馬市の上上方町に東亜大学出身の国際交流員の男性がいまして、その方が対馬にたくさん韓国から漂着ごみが流れてきていることに驚き、これは何とか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出身大学の東亜大学の学長に直談判して大学生をボランティアとして対馬に送り込んでくれる、そういう段取りをつけてくれました。これが日韓市民グリーンビーチクリーンナップの始まりで、現在は釜山外大がそれを行っております。한국의해류도대마도로흐른다。그렇다보니한국현대사의비극과도인연이있다。한국전쟁당시인1950년께제주에서 220km 떨어진대마도에수백구의한국인시체가떠밀려왔던것이다。날부터수심화해역은파도가높고오가는사람들이힘들었다。융해가조선반도로부터해역의끝인바다에비치면서해안에닥쳐왔기때문에그수가수백에달했다。나まずですね、父から聞いている話によると、まあ、最初のうちは、まあ、1日に、まあ、10体から20体ぐらいの水没車が流れ着いたと。それで、その当時の佐護の駐在さんですね、まあ、それで、まあ、うちの父と、まあ、あと3人ぐらいですかね、で、行って、
死体を片付けたみたいなんですが、最初は数が少なかったみたいで、仮装してたと、やっぱり、うん、あれを作った発端というのは、まあ、私の父が生前のもう最後の頃ですけど、いかんよ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한일관계는역사적으로긴장과갈등평화가쇠사슬처럼이어져있다임진왜란일제강점기에아픈역사가있었다그러나한편으로민초들은평화를갈구했다대마도북동단곳에있는구조탑은그런정신을담고있다러일전쟁당시대마도앞바다에침몰한러시아처남의수병을대마도주민들이구출하고돌봐줬다는것이다승자의여유를기록한의도성도있지만적군을구한주민들의박해정신은존재했다조선통신사가오가던시기에도조선의역관을실은배가북쪽바다에서침몰한사고도있었다대마도인들은이들을위한거대한위령비를세웠다백길로이어진양국의교류는훨씬이전인고대부터이어지고있다대마도에서한국형고분유적이발굴된것이다동아시아북단해상교통로중에서핵심적인요충지였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시대의문물이일본땅특히대마도에서발굴이됐다이것은한반도와일본열도사이에서는긴밀한교류가있었다라는것의증명이라고볼수가있을겁니다조선통신사백길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대마도항로에새로취항한김현겸펜스타그룹회장은여객선을통한양국교류를긍정적으로평가한다바다에배가이제뜬다라고하는것은이제길이놓이는것하고똑같습니다그래서한국사람들이많이가면여러가지로이제그경제적인어떤효과도분명히있을것이고그런부분처럼부산과이제대마도사이는어떻게보면일본과밀접하게생각을하면거의뭐하나라고생각을해도좋을정도로서로자기의뭐정체성을가지고있으나양국이교류를하면하면할수록대마도하고부산하고가잘가까워진다라고하는것은일본전체하고가까워지는그런시금석같은동네이래저는이해가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으로서좀더좀긴밀한교류가좀있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옛날부터세계와교류하는국제항로의중심지였던부산은현재2030월드엑스포유치를통해그위상을증명하려한다설린과우허평화가가득한조선통신사정신또한2030부산월드엑스포를준비하는우리의자세다대륙의문화를전파하고해양의문화를받아들인부산항의역사는한반도번영의근거였다이제부산은고대로부터이어온문명교류의자산으로평화로운한반도의미래를이끌것이다